고맙습니다. 일단은 제가 현역가왕 끝내고 나서 고등학교 2학년 때였어요. 그래서 지금은 또 고등학교 3학년으로서 입시 준비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학교 생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일단 가수이기 전에 학생이라는 마음을 더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좀 더 즐겁게 뭐 학교 생활도 즐겁게 할 수 있고 또 가수 생활도 그래서 더 즐겁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 또래 친구들이잖아요. 네, 하는 일은 다르지만 목표는 같다고 생각해서 열심히 준비한 만큼 오늘 또 최고의 결과를 보여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화이팅! 기술과 꿈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미래의 기술인들의 축제 2024 경상북도 제55회 전국 기능경기대회 박수와 함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24 경상북도 제55회 전국 기능 경기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ML 피켓 기회 전북 특별자치도 선수단입니다. 총다 주방에서 힘차게 감사합니다. 경상북도 선수단입니다. 많은 감으로 이번 대회에 출전했습니다. 2024 경상북도 제59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출전하는 우리 선수 일정은 대회 전반 규칙을 적극 준수하고 평소 말고 다큰 기량을 바탕으로 경상북도의 명예와 자긍심을 지속할 수 있도록 홍보대사로서 하는 축하 공연이기 때문에 그런 점이 또 설레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와 계신다고 들어가지고 굉장히 네, 긴장도 되고 설레는 것 같습니다. 많이 가야죠. 화이팅! 긴장하죠? 긴장하는데 저의 신곡을 또 부르는 날이라서 되게 설레는 마음이 더 커요. 네버랜드라는 곡인데 작년에 네, 제가 발매한 곡인데 되게 가사가 저희 학생들을 좀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곡이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또 특별히 준비해 봤습니다. 네. 곡은요, 저의 곡을 준비를 했어요. 여기 또 학생분들이 계시잖아요. 또 학생분들을 위해서 오늘 한번 특별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박수! 구름 위로 가려진 태양 다시 날 비추고 노래하는 새들처럼 기가 빨릴 정도로 정말 숨이 찰 정도로 열심히 열정적으로 하얗게 불태우는 데였습니다.
재밌었습니다. 네, 선수단 여러분들 네, 남은 일정 또 잘 치르시고 네, 경기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